섬에 가고 싶다.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진 이곳. 서울에서 차로 1시간. 일상의 쉼표를 찍기 위한 힐링의 섬. 안산 대부도에 도착했는데요. 이야. 풍차랑 하늘이랑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굉장히 이국적이고 또 이렇게 약간 공기까지 좋으니까 기분까지 상쾌해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대부도의 명소인 이 공원에서는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 튤립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23일부터 시작이라고 하니 놓치면 정말 아쉽겠죠? 탁 트인 풍경과 예쁜 꽃들을 보니 어찌나 신나던지 절로 콧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셰프님 혼자 잘 노시네요? 바로 그때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피아노도 있네요. 제가 피아노도 좀 칠 줄 알거든요. 어머. 어떤가요? 굉장하죠? 이것은... 진짜 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아, 다 갖춘다고 한절 깜짝 놀랐잖아요. 연주에 심취되어 있는 거 아파. 오 마이 갓. 왜 이렇게 돌리고 그러세요, 갑자기? 에헤이. 제가 원래 피아노를 잘 치는데, 네. 전날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네, 알겠어요. 지금은 베토벤 교향곡의 뭔가요? 사막장? 죄송합니다, 베토벤님. 본업에 충실하겠습니다. 자, 본업인 요리에 충실하기 위해 저 자연미학 찾으러 왔는데요. 한 차례 바닷물이 물러나면 대부도의 넓은 갯벌이 드러납니다. 야. 어디 숨어 있었는지 빼꼼 얼굴을 내미는 갯벌 친구들, 안녕. 오늘 자연미학, 미학 재료는 바로 이 갯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갯벌로 나가려는 마을 어머님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바다에 갯벌 좀 따라가보세요. 진짜요? 네. 오세요. 인심 좋으신 섬마을 어머님들 덕분에 갯벌 전용 차량을 타고 더욱더 먼 갯벌로 나아갔습니다. 저렇게 차로 나가는군요. 차에서 내리기 무섭게 열심히 호미질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마음에도 준비가 되셨는지요? 어? 여기 있다. 꿈틀꿈틀 꼼지라. 오늘의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에? 뭔지 아시겠어요? 뭐죠? 오늘 재료 바로 쏙? 바지락입니다. 아, 바지락? 바지락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바지락. 6월달부터 산란기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살이 꽉 차있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봄철에 먹는 바지락이 살도 탱탱하고 금방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요리로 해드시면 굉장히 좋을 때입니다. 어떤 영양소냐고요? 바로 철분입니다. 덕분에 빈혈에 좋다고 하는데요. 또 타우린도 듬뿍 들어있어서 봄철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혼합갯벌이라고 갯벌, 모래, 자갈 그렇게 해서 혼합갯벌인데 이 바지락이 굉장히 맛있어요. 영양분을 많이 흡수하겠네요. 바지락은 모래 속 미생물을 먹고 사는데요. 모래와 자갈이 풍부한 대부도 갯벌은 바지락에게 천국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동죽이란 조개입니다, 이게. 예, 굉장히 맛있죠. 아미노산이 풍부해 피로회복에 좋은 동죽에게도 대부도의 갯벌은 안성 맞춤. 이야. 동죽 역시 바지락처럼 모래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게 생겼네요. 제철 맞은 바지락과 동죽, 한 소쿠리 가득 주워 담고 나서야 아기다리, 고기다리, 요리를 하기 위해 요리